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선 두군 가천면 창천리에 있는 주의하세요. 전원주택 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천면 소재지 입구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약 300m 앞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약 300m 앞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도시 계획도로가 생겼고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창천 1,2지 여기가 기반 시설은 다 연결 가능하겠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회전. 좌회전인데 막아놔 버렸네. 아직 개통 안 했네. 앞에 성주군에서 사 들여가지고 주차장도 있고요. 정면에 보이는 이 땅인데요. 돌 골라내기 자극보다는 위에 성포 작업을 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 예락적인 지적 경계는 이렇게 생겼고요. 공사하기 전에 측량을 하고 도시계획도로 공사했기 때문에 굳이 측량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본 땅 앞으로 여기 주차 공간이 있는데요. 성주군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6m 폭 정도의 성주군 소방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사유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에 주차 공간이 넓어서 손님 치우기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 전면 길이가 약 78m 정도 되고요. 제일 넓은 폭이 20m 정도 됩니다. 집 짓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집 짓는 데 용이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쪽에 여기에 경계석을 쌓아서 성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계석을 쌓아서 성토 작업하자.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3시 방향입니다. 동향입니다. 동향. 그러나 남향으로도 건축 가능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이 남향입니다. 남쪽으로 건축 가능하고 동쪽으로도 건축 가능하겠습니다. 집은 어디지마 좋겠노 한번 볼까요? 집은 제일 넓은 폭이 이쪽이니까 여기다가 건물을 때려앉히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에 있는 땅이고요. 부지 면적은 320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나오는데요. 건축 관련 성주군청 허가가에 문의 바랍니다. 지목은 답이고 금매가 57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을 사가지고 뭐 하겠노? 전원주택지 제2종 근생시설 식당 카페입니다. 시장 조사를 본인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농장, 농막주택지, 농지대장 등록지, 농지원부 혜택 가능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성포 작업 후 농작물이 심겨져 있을 때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본 땅은 3시, 6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동향으로 짓든 남향으로 짓든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6m 군유지 도로를 접해 있고요. 대형차 진입 가능합니다. 성포 작업, 경계석, 축대공사 필요합니다. 기반시설 다 연결 가능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오피스 직권, 전기통신, 하수, 배관공사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땅에서 생활편의시설, 가천면 소재지 다 해결 가능하겠습니다. 성주읍내 12분, 성주 IC 10분, 대구 성서 37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을 사가지고 집은 여기다가 집을 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텃밭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 위치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천면 사무소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서부농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천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인근에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주읍에서 돌으려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요 가천대교를 지나서 이렇게 돌아와서
요양원을 지나자마자 직진, 그 다음에 좌회전하면 바로 오늘 매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천이 철철철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은 고령으로 내려가는 방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하니 살기 좋은 가천 면소재지에 있는 땅입니다. 저런 주택 짓고 기촌하시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위치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을 간략하게 보시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네가 조용하다. 정면에 보이는 곳이 창천 1리 경로당입니다. 해관이 더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땅 앞에 성주군에서 사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본 땅을 사면은 앞에 보이는 주차장은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지금 개통은 안 됐는데요. 6m 소방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앞에 주황색 통 보이죠? 저기서부터 본 땅이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차는 뭐 얼마든지 넉넉하니 세워 놓으면 되겠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입니다. 부지 면적은 320평이고요. 이곳의 지역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나오는 곳입니다. 뭐 전원주택도 지어도 되고요. 제2종 근생시설, 식당, 카페 이런 것도 지어도 되는데 이 안에까지는 수요가 없지 싶다, 그죠? 허가는 나는 자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다 연결 가능하겠습니다. 전기통신, 광역상수도, 오폐수, 직관, 하수도, 배관공사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도로가 나면서 본 땅은 낮아져 가지고 나중에 성토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갈꾸디 엉망이다 현재는. 지목은 답입니다.
매매 금액은 이 땅 수용 당했을 때 그 금액으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너 자리 여기까지 본 땅 경계입니다. 편하죠? 자, 앞에 주차장 쪽에 길이가 약 78m 정도 되고요. 여기 좌우 제일 넓은 폭이 약 20m 정도 됩니다. 본 땅 좌향은 3시 방향 동향으로 건축을 하셔도 되고요. 6시 방향 남향으로도 건축 가능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이 남향입니다. 저기가 3시 방향 동향이고 건물은 이쪽에다가 안치해야 되겠습니다. 갇천 면 소재지 안에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 시설은 갇천 면 소재지에서 볼일을 다 보시면 되고요. 성주 읍내 12분, 성주 IC 10분, 대구 성서 37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대형차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성토 작업하는데 문제 없고요. 뒤쪽에 경계석을 쌓아서 성토 작업을 하면은 본 땅은 더 이뻐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코너 자리에 참하잖아요, 그죠? 전원주택은 이쪽에다가 건물을 짓고 저쪽에 빨간 통이 보이는 저기는 텃밭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높게 성토 작업을 해서 기초공사를 높게 해서 건물을 안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땅에서 관광 코스가 많습니다. 포천계곡, 성주댐, 무흘구고, 그리고 가야산 국립공원, 또 해연서원, 백운동 계곡, 여러 곳에 관광지가 많이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기 좋고 뭐 인근에 해무시설이 없네요. 저 산소 뚝이 보이는데 저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아무튼 조용하니 기촌 생활 하시는 데는 문제 없는 그런 참한 땅입니다. 전면이 78m 정도 접해 있고요. 좌우 제일 넓은 폭이 한 20m 정도 됩니다. 주택 건축하는 데는 문제 없는 폭하고 길이입니다. 본 땅을 사면은 앞에 성주군에서 사들이는 주차장은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까지 성토 작업 쭉 해야 돼. 뒤쪽에는 경계선 좀 놔야 될 것 같고. 자, 뒷돈 들어갈 거 감안해가지고 금액은 저렴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다 연결되는 게 또 어딥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본 매물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현장 답사 시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토지, 땅, 농지, 전원주택, 촌집을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 받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차대기 좋다. 저 앞에 큰 건물은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입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이 넓어 좋다.